교촌의 반반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게 왔는데 요만한 상자로 이렇게 온 거예요. 손으로 한 손으로도 가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이랬는데 또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에 거 따로 덜어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느끼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여기 되게 잘 튀기는 곳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나? 오늘 좀 느끼한데요? 평소보다 단맛 이게 허니콤보가 아닌가? 반반이 허니콤보가 아닌가? 그냥인가? 고무장갑을 껴도 터치가 되네요. 아, 마늘 간장 맛이네. 허니콤보가 아니네요. 어쩐지 맛이 좀 이상하다 했어. 아, 이거 잘못 다시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영업 시간이 끝나서. 아, 이게 허니콤보가 아니라 그냥 마늘 간장 맛, 그러니까 기본 교촌 치킨입니다. 맨날 허니콤보만 먹어서 마늘 간장은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무조건 허니콤보로 시키세요. 그 비비큐 했을 때 비비큐래. 교촌치킨 했을 때 허니콤보를 사람들이 떠올리잖아요. 저도 허니콤보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교촌 허니콤보 이유가 있네. 이런 거 시켜 드시지 마세요. 그냥 나는 교촌에서 두 마리 시킬 거다 이러면 하나는 뭐 레드 뭐 반반 콤보 시키고 하나는 허니콤보 시켜도 되는데 한 마리를 맛있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허니콤보로 시키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맛없진 않은데 전 이것보다 더 맛있는 치킨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당연히 허니콤보 주는 줄 알고 반반 콤보가 있단 말이야 해서 시켰는데 마늘 간장이라니.